Fucking 출근. 분명 저번 영상까진 백수였는데 갑자기 직장인이 되어버렸습니다. 죽을 맛이네요. 구독자가 4만, 아니 4천명만 됐어도 유튜버에 몰빵했을 텐데. 이게 다 여러분들이 구독을 안... 뚝배기! 제 영상이 좋구라서 그렇죠. 판교로 출퇴근을 하고 있는데요. 판교역까지 자차로 이동해서 그 근처에다가 주차를 하고 셔틀버스를 타고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셔틀버스는 항상 정해진 시간에 오기 때문에 그 시간에 맞추기 위해 여간 신경 쓰이는 게 아니... 이 뭔 개소리! 그래서 자전거를 사기로 마음 먹었다는 이야기. 그냥 자전거가 사고 싶었어요. 뭐 자전거야 뭐 저는 뭐 빠를 필요도 없고 이쁘고 잘 접혀서 차에 쏙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. 그래서 부럼돈을 알아봤습니다. 뚝배기! 이게 너무 비싸서 20년 넘은 중고도 힘들겠더라고요. 아니 그런데 이 프레임 재질이 그냥 쇠덩이라면서요. 아 이건 못 참죠. 그래서 이쁘고 컴팩트하고 잘 접히는 스트라이다를 알아봤습니다. 이쁘긴 한데 가격이 이게 맞나요? 최후 시작했던 것 같은데 이상하다. 코로나 이후 거품이 잔뜩 끼어있는 것 같은데 이 똥멍청이 1단짜리 자전거를 저 가격 주고 사고 싶진 않았습니다. 그래서 주말 내내 열심히 중고로 온 평화나라를 새로 고침했으니 김포에서 시원하게 쿨거래를 하고 왔습니다. 프레임 보강, 편리한 시트 높이 조절 기능이 추가된 신형 모델이었는데 싼 데는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. 밖에다가 오랫동안 방치를 하셨나 보더라고요. 그래서 볼트 위에 녹이 잔뜩 쓸어 있었습니다. 플라스틱 색이 많이 발해있기도 했고요. 녹이야 그냥 제거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 오히려 좋아. 들어가는 길에 다이소에서 녹 제거제랑 매직 블록 같은 것들을 잔뜩 샀습니다. 일단 자전거 하체 쪽은 녹이 거의 없기도 했고요. 괜히 또 처음 만지는데 잘못 건드렸다가 잣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티슈로만 닦아줬습니다. 녹 제거제 사용법을 보니까 녹을 다 닦아내고 다시 물로 헹구라고 하더라고요. 아니 그 수분 때문에 녹슬었는데 이걸 다시 물에 담으라고? 아무튼 건조를 하고 비장의 무기 슈퍼룹으로 코팅을 해줬습니다. 이러면 오래오래 녹슬지 않겠죠잉? 그리고 플라스틱 부분에는 반딱반딱해지라고 비르트 고무 보호제를 발라줬습니다.